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수상작 선정과 함께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뉴커런츠는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와 중국 왕월저우 감독의 안녕 내 고향 등 두 편이 선정됐고, 지석상은 인도 영화 레이피스트와 필리핀과 일본의 젠산 펀치가 가져갔습니다. 올해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 7만 6천 명이 극장을 찾았고, 처음으로 선보인 동네방네 비프는 3,700여 명, 커뮤니티 비프에는 3,300여 명의 영화 팬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은 515건의 미팅 건수를 기록했고, 원작 판권 시장에서는 824차례의 거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